통일신라 제49대 국왕이었던 헌강왕은 동해 용왕의 일곱째 아들로 알려진 처용을 데려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이라는 벼슬도 주었습니다. 왕이 인연을 맺어준 처용의 아내는 절세미인이었는데 역신이 그녀를 흠모해 딴 사람이 없는 밤을 틈타 처용의 집에 와서 몰래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처용은 역정을 내기는커녕 노래를 지어 부르며 춤까지 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집에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어라.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네 것인고 본디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할꼬. 이에 깜짝 놀란 역시는 본래 모습으로 변하여 무릎을 꿇고는 앞으로 대문에 공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만 붙여둔다면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남기고는 사라져버렸는데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이 이야기 속 역시는 천연두를 일컫는 것으로 이후 백성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 대문에 붙여 역시는 물리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에서 처용이 지어 부른 노래가 그 유명한 처용가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뜬금없이 처용과 이야기를 하느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처용이라는 인물은 오늘의 주제인 중동에서 온 최초의 귀화 중동인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도 처용에 대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왕의 수레 앞에 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데 생김새가 달랐다며 익숙한 외모가 아니란 걸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용무에 사용되는 가면도 검은 얼굴과 매부리코 길게 튀어나온 턱이 특징입니다. 이 학설을 처음 제기한 것은 전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정수일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조선족 출신이면서 북한에서 아랍어 교수로 재직하다 1984년 무하마드 깐수라는 이름의 아랍계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장 한국으로 난파되어 간첩활동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물론 간첩이기는 했지만 실크로드를 비롯 동서문화 교류사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완전히 전향해 우리 국민이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신라 경주라는 주장 역시 그가 처음 제기한 것이었죠. 보물 제635호인 경주 계림노 보검의 독특한 문양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중동은 문화도 인종도 전혀 다르지만 의외로 그 인연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그 인연은 1970년대 중동붐으로 뒤이어 제2차 중동붐으로까지 연결됐는데요. 하지만 1970년대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은 분명 다릅니다. 당시는 중동이 한국을 돕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중동 지도를 아예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8일 한국 시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시양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종합건설사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한 기업 중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영건설은 자체적으로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더불어 인원, 조직, 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워크아웃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죠.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국내에서 사업 중인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업계 16위의 중견기업이 쓰러졌으니 규모가 더 작은 중견,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며 줄도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말이죠. 지난 10월 2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는 양국 건설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한 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1973년 4만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에서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를 수주하면서 시작된 중동 진출은 벌써 50년을 맞이했고 그간 사우디 전역에서 무려 19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사우디와 자프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총 25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프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프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곧 시작되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건설, 인프라 사업이 상당해 중동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해외건설 월간 수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는 총 546건, 27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7%를 달성했습니다.
수주 지역으로는 북미 태평양, 중동, 아시아 순으로 이중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은 약 84억 달러를 수주한 수주 텃밭입니다. 중동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단연 사우디입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정주영 현대건설 선대회장이 수주에 성공하며 중동 붐의 시작을 알린 주베일 항구 주변에서 마장가스 플랜트를 포함해 자프라, 아미랄 등 3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우디 국영 아람코는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와 패키지 12 공사를 총 27억 달러에 발주했는데 이를 현대건설이 수주했습니다. 마잔 지역의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는 가스 플랜트를 짓는 것이죠. 패키지 6는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고, 패키지 12는 육상의 가스 처리 플랜트에 전력과 용수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간접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1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스파인 A 프로젝트와 사파니아 유전 프로젝트, 파드일리 대형 가스 플랜트 수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주베일 인근에서 타나지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타나지 발전소는 하루 2만 4천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 담수 플랜트와 전력 940메가와트, 스팀 1100톤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마장가스 처리 시설에 전력, 공정 스팀,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삼성물산이 기본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단독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공사는 토목과 건축은 물론 기계, 배관, 전기, 소방, 설비까지 모든 공종이 유기적으로 조합을 이뤄야 하는 종합건축이어서 시공관리가 쉽지 않습니다만, 타나지 발전소 현장은 지난달 말 기준 시공계획보다 진도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지 발주처인 아람코의 무한 신뢰를 확보한 비결이기도 하죠. 삼성물산은 우수한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인근 주베일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2개 공사에 추가 수주도 앞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10조 원 규모의 리야드 메트로 준공도 앞두고 있어 외곽과 대도시에서 전천후로 활약 중입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의 수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7년 한국화학공업의 선구자인 OCI의 기술부를 모태로 설립된 SCG 이테크 건설은 사우디의 석유화학 기업인 SEPC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 설비 증설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2월 22일 SCG 이테크 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원 산업단지에 있는 에틸렌 프로필렌 설비의 연간 생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에서 설계, 구매, 시공 등 공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1일 낙찰 통지서를 접수하며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죠. 그런데 네옴시티라는 초거대 프로젝트는 아직 제대로 걸음마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 이제껏 상상도 못한 엄청난 사업을 수주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사우디 외에도 낭보가 들려오는 국가가 많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은 지난 연말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건설사업관리 수주를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압둘라 신도시는 부지 면적이 64.4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의 3배 크기입니다. 현재는 양과 낙타 방목지로 사용 중인 부지인데 한국 돈 24조 원을 투자해 4만 6천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중심 신도시로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분명 쿠웨이트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우건설 역시 1999년 방파제 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두쿰 수리조선소, 2015년 2000MW급 발전소를 성공리에 완공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오만에서 발전소, 담수화 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 추가 투자 및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만, 예멘 등 중동 수주 활약에 힘입어 해외 수주액만 2조 4,061억 원을 기록 연간 해외 수주 목표 133.7%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죠.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이 이끌었습니다. 해외 건설의 월별 수출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 해외 건설 수주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북미 태평양으로 전체 수주의 34.1%를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중동,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가 뒤를 이었죠. 국가별로는 미국 수주액이 92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사우디, 대만 순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연간 수주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건설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등 발주가 밀린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 플랜트 사업, 신재생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돼 올해보다 수주 환경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위기에 강했고 늘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국내에서 여러 여건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 이를 타개할 방법이 해외에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 기업인 만큼 비판과 더불어 건설적인 응원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